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권이 가령 언론 탄압을 한다. 예를 들자면 뭐 박민 사장이 언론 탄압을 한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그 뱀새끼가 있나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예리한 칼로 대가리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뱀이 나타났다고 피하거나 도망가시면 안 돼요. 꼬리를 잡고 대가리를 쳐서 한 방에 끝내버려야 됩니다. 투쟁력 있는 전사가 필요하다. 그 투쟁력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진짜 투쟁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체 총회를 사는 대한민국 언론 대상. 이게 어쩌면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언론으로 가기 위한 투쟁 대상을 뽑는 자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주최한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 시상식. 수상 소감도, 축사도, 뱀 대가리 쳐야. 예리한 칼로 대가리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한방, 투쟁 같은 살벌한 말이 난무합니다. 원총, 공원전 등의 공정언론 투쟁 또한 적극적으로 다뤄준 덕분에 압록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는 점을 높이 인정받았습니다. 그 아까 서구석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계에 그 투쟁력이 강한 전사가 필요하다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직 저는 전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아기 수준인데 전사가 돼서 그 투쟁 일선에 맹렬히 싸우는 그러한 멋진 기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매 시사.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 부문상으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에 전면에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가 단체상과 언론자유상을 받습니다. 공로상은 오정환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 박기환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정책위원장, 허삼권 전 KBS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대상은 강명희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날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단체와 개인은 모두 언론장악 공동취재팀이 앞서 보도해온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네트워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시상식은 언론인 총연합회가 주최했는데 언론의 자유와 공정언론을 위해 투쟁한 공로로 상을 준 사람은 상당수가 이 단체 이사, 정책위원장, 대외협력국장 등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은 올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한 해 동안 언론 자유와 공정언론을 위해 투쟁하신 분들하고 법률, 문화,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이 거창한 행사엔 어떤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을까? 언론인 총연합회의 자화자찬식 행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정부 광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뉴스타파 등 5개사 언론장악 공동취재팀이 확인해보니 언론진흥재단의 2024년도 제2차 단체 지원 사업으로 모두 1,980만 원이 이 시상식 행사에 지원됐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한 해 약 7억 9천만 원의 예산을 1차, 2차로 나눠 차수별로 약 20개 단체 사업에 지원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단체 지원 사업 공모 지원 대상과 규모를 살펴봤습니다. 2024년 2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단체 중 언론 현업 관련 협회가 아닌 곳은
자유언론국민연합과 공정언론국민연대의 사업조직인 공정미디어연대뿐입니다. 이들은 앞서 공동취재팀이 추적 보도한 언론장악 네트워크의 양대 축이 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이들은 제22대 총선 불공정 방송 팩트체크 백서 발간으로 1,400만 원, 대한민국 선거와 가짜뉴스 백서 편찬 1,400만 원, 가짜뉴스 근절 범국민 캠페인 2024 가짜뉴스 시상식 3,000만 원, 가짜뉴스 언론 보도 20선 2,180만 원,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68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모든 사업이 이른바 가짜뉴스 관련 내용입니다. 주로 윤석열 정부의 비판 보도를 한 언론사나 비판 보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미만 지원 사업 역시도 협회를 제외하면 이번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주최한 사단법인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와 미디어연대 등 유사단체들 뿐입니다. 이들 유사단체가 언론진흥재단에 지원을 신청한 사업들은 단체명을 가리면 어느 단체 제안 사업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올해 지원된 금액은 1억 740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언론 유사단체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언론진흥재단 지원이 이어진 건 2023년 3월 언론재단의 대규모 인사 때부터입니다. 언론재단에는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설립되고 국정홍보성 뉴스레터가 발행됐습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의 2023 가짜뉴스 시상식에 3천만 원, 미디어연대의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토론회에 979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2023년 단체 지원 2차 심사회의 역시 대규모 인사가 있은 직후였습니다. 당시 심사회의는 심사위원 5인이 2차 공모에 지원한 24개 단체 33개 사업에 대해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상위 20개 사업 지원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 한 행사 지원 한도인 5천만 원을 써낸 자유언론국민연합의 가짜뉴스 근절 범국민 캠페인 2023 가짜뉴스 시상식이 17위에 오르자 심사위원들의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20위 내 단체 중에서 자유언론국민연합에서 신청한 가짜뉴스 근절 범국민 캠페인과 시상식의 경우 계획서를 보면 내용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가짜뉴스 근절 범국민 캠페인의 경우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른 위원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이 단체의 신청 내역을 보시면 사업이 가짜뉴스 근절 캠페인과 시상식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캠페인은 지원하지 않고 시상식 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을 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캠페인과 시상식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단이 이런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현 정부에서도 가짜뉴스 대응에 강조하는 터라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관련 논의가 최근 정파적 단체에서 자의적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단에서 신청단체가 정파성을 띠지 않는지 검증해보고 가짜뉴스 시상식도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안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한 명이 계획서의 부실, 재단 지원의 적절성 여부, 정파성 등을 우려했지만 언론진흥재단 소속의 심사위원이 현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강조에 발맞춰 이런 행사를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때는 가짜뉴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잘 단순히 몰라서 쭉 보다 보니까는 좀 과도한 편향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이 단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웹사이트를 한번 보시라.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서 좀 그렇다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냥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외에는 다른 분들은 전혀 뭐 정파성을 언급도 안 하신 회였죠? 언급도 안 했어요. 네. 나 혼자 지적했고 그냥 아무도 이은 토론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다음으로 넘어갔죠. 정파성은 사실 공익성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공익성 안에는 뭐 사회 문제나 사회적 약자를 뭐 대변한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적 편향성은 기본적으로 뭐 문제가 된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걸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 제기했었던 거고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원을 시작한 단체 행사는 정부 비판 보도에 집중됐습니다. 2023년 9월 자유언론국민연합 주최 행사에선 10대 가짜뉴스 시상식이 열렸는데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의혹 등 정권에 불리한 보도들이 가짜뉴스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7월 발간된 가짜뉴스 백서,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 머릿말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로 민주당은 방송장악3법을 통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며 공영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썼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는 따져 물어야 한다. 공영방송이 좌파의 가짜뉴스 확성기로 쓰이고 있는지, 왜 항상 공영방송이 편파 조작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 중심에 서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전직 언론재단 관계자는 언론재단이 이렇게 특정 정파 편향 행사를 지원한 전례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행사나 이런 거는 우리 안 준다. 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죠. 언론재단 소속 미디어 본부장과 미디어 진흥실장이 맡는 내부 위원 2명과 언론재단이 선정하는 외부 위원 3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하는 언론재단 단체 지원 심사위원회는 언론재단 이사장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심사 결과를 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할 때는 이제 심사위원 5명이 거기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알고 있습니다. 예. 점수 매기는데 최고 최저는 빼고 맞아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디어 진흥 실장하고 미디어 본부장이 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단체는 빼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거기에 최저 점수를 준다든지 해서 점수를 낮출 수는 있죠. 2차 회의할 때는 시간도 없고 2차 회의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몇 팀까지 뭐 선발하느냐가 핵심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로 뭐 이게 뭐 공익성이 얼마나 크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점수 위주로 해서 높은 거 뭐 해서 예산 안에서 조금 더 많은 팀 주자 뭐 거의 그런 식이었어서 나처럼 이제 문제 제기하면은 그게 심각하게 보니까 안 되죠. 실제 재단의 심사 집계표를 살펴보면 특정 위원이 보수 성향 단체들의 거듭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회의록이 공개된 2023년 2차 지원 당시 D 심사위원은 미디어연대 행사와 자유언론 국민연합 행사에 모두 만점에 가까운 92점을 줬습니다. 행사의 공익성은 무려 40점 만점에 37점이나 됩니다. 2024년 2차 지원에서도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행사에 공익성 40점 만점을 준 이 심사위원은 사단법인 청암 송건호 기념사업회 행사에는 최하점인 28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언론진흥재단 미디어 본부장은 지난해 4월 임명된 남정호 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입니다. 남정호 미디어 본부장은 언론재단이 지난해 9월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2023년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번역 출간할 때 두 페이지 분량의 한국 파트 분량을 빼고 공개하도록 지시한 인물입니다. 삭제한 내용 중에는 MBC가 언론 매체 신뢰도 설문에서 조사 대상 매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 있는 로이터에서는 예산 사기 문제로 해서 온라인에 있는 그 사람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온라인에서 그 가입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젊은 분이라든지 어떤 성별변으로 한쪽으로 그 몰려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는 제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진행한 단체지원 사업 심사와 이 재단이 정부 비판 언론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무엇을 진흥하고 싶어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이 특정 정파 혹은 정권의 이른바 시녀 역할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고 그런 과정에서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것 결과죠. 이렇게 되면 이른바 상업 언론이 또는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그런 언론은 이 보호 속에서 더 성장을 하고 공공성을 중시하는 그런 시민단체의 활동은 대거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그렇게 언론장학 공동취재팀 연다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